주유소마다 화물차들이 장사진입니다. 요소수가 있는 곳을 찾기 위해서입니다. 거의 못 구해요. 그렇게 요소수만 들어가면은 안 내줘요. 딴 데가 절대 없는데 주겠어요? 안 주지. 몇 군데를 돌아 겨우 찾은 이 주유소에서도 넣을 수 있는 요소수는 한 대당 겨우 10리터. 여기서 제가 30리터에 40 정도 들어가야 돼요. 주유소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. 하루 종일 요소수를 찾는 전화가 밀려들어 영업이 어려울 정도입니다. 예, 죄송합니다. 아니, 요소수 없어요. 하지만 주유소들도 재고로 버티고 있을 뿐 이마저도 모두 동나기 직전입니다. 당분간은 정상화될 때까지 공급 중단이래요. 기약 없는 거예요, 이거는. 800리터 남았거든요. 그거 팔면은 내일은 장사를 못하는 거죠. 이 때문에 한 주 전 리터당 1,000원 수준이던 가격이 서너 배나 폭등했습니다. 디젤차 배기가스에 오염물질을 줄여주는 요소수. 300에서 400km마다 넣지 않으면 화물차가 멈춰설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지난달 중순 이런 품귀 현상이 시작된 겁니다. 중국이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의 수출을 갑자기 제한했기 때문입니다. 요소라는 게 중국 석탄을 원료로 해서 생산되는 제품이라서 중국에서 석탄 수입을 금지했기 때문에 석탄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. 이대로라면 이달 안에 국내 요소수 재고가 바닥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업계가 러시아 등 다른 수입처를 찾고 있지만 연내 공급은 어려운 상황입니다. 들어와도 한 1월 달 정도로 보고 있고 완벽하게 대체하기는 쉽지 않고 일부 물량이라고 보시면 돼요. 정부도 중국 당국과 협의에 나서는 등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. 중국 석탄 부족에서 비롯된 국내 요소수 수급 불안. 화물차들이 멈춰서 물류 차질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.